안녕하세요, 헤이였습니다. 프티아토브에 대해 기본적인 콤보는 전에 영상에서 알려줬지만 이번에는 중급, 고급 가이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쉬를 한 다음 이완 수치가 증가되어 일반 스킬을 사용 후 강화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조준, 조준 사격을 하여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쉬를 하고 게이지를 채워주고 일반 스킬 사용하기 전에 사격한 다음 일반 스킬을 쓰고 강화 사격 3번을 하면 됩니다. 요게 중급자 가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고급자 가이드인데 이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 저도 중급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회피하여 게이지를 증가시켜주고 사격한 뒤 강화 사격 재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딜로스가 생성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커맨드를 사용하면 마지막에 딜로스가 이렇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시프트를 빠르게 누르면 다음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사이클링이라 보면 되는데, 다만 단점이 이렇게 사용하면 총 5발이 사용되어 다음 콤보를 이어나갈 때 똑같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콤보를 진행하고 대시 후 게이지를 채울 때 장전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손이 좀 바쁘고 모바일로는 불가능한 콤보라 보면 되겠죠. 영상을 통해 한 리사이클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급자 리사이클링입니다. 5급자 리사이클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숙련도에 따라 프티아토브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프티아토브가 편의성 개편된다 하니 아마 좀더 좋아져서 이런 콤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찍은 이유는 그냥 소장용으로?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봐!